18개의 시군, 308개의 읍면동, 345만 경남도민의 행복한 보금자리. 오늘 찾은 최고의 마을은 어디일까요? 안개가 걷히면 드러나는 구불구불 척척산 중. 아, 우리 마을은 이 지리산 전황봉과 지리산이 바로 눈앞에 일이 바로 보이는 마을이 우리 창원 마을. 지금은 이 구름이 안개가 오늘 있어서 저런데 지리산이 일이 맑은 날은 그 지리산 전체가 다 보이고 또 지리산에서 우리 마을 전체가 다 보입니다. 벽화 골목을 지나면 나지막한 돌담길, 생필품 가게, 트럭마트가 오는 날은 새들의 버선발 마중. 창원 마을 특급 자랑 나갑니다. 나무가 한 500년은 됐을 거야. 아마 500년 이상은. 우리가 어릴 때부터 다 이대로니까 다. 덩크도 안 했지 뭐. 네, 덩크도 안 했어. 더 작아진 것 같아. 마을에 어린애. 그늘나무 밑에서. 예, 네, 어린아이 보던 장소예요. 이 장소가. 계암 선생이라는 사람이 소나무를 갖다가 9주로 심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구성전이라고 그러거든요. 우리 마을에 창고가 있었거든요. 우양창원 마천에 있는 곡식을 갖다 그 모이는 창고 있었습니다. 요즘 와서 행정구역이 바꾸면서 창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을이 그렇게 있습니다. 또 하나 넣어야 돼. 어른 다섯 명이 빈 둘러도 모자랍니다. 하긴 나무 나이 500살. 할아버지들 연세 모두 합쳐도 500이 안 되니 나무의 완승이죠. 한 200원 넘었거든요. 우리 마을에 270호. 인구가 천인구가 넘었고. 마을 이장이 둘 있었다. 마을 이장이 둘 있었다. 마을 이장 둘. 그래. 아이, 나 8살 때 이만수가 있었어. 똑같아구만. 그래요? 내가 뭘. 한때는 지리산 인근에서 최고 가는 동네. 1000명 넘던 주민 수는 이제 200명. 꼬부랑 우리 할머니 키처럼 마을도 줄었습니다. 마을이 더 좋은 거는 여기 전라북도 산내에서 이 둘레길 산코스로 위치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좋은 등산로가 지금 개설 중에 돼 있고 여기 함양에서 함양읍에서 오도제를 해서 오도제 일문에서 삼봉산이라고 한 산이 우리 마을 뒤에 바로 뒤에 있습니다. 그 등산로가 지리산 숲길 등산로입니다. 그 등산로가 우리 마천면 창원 마을 뒤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올 봄 꽃피고 새우는 지리산 숲길을 걸어도 좋겠네요. 아직은 봄꽃 소식이 없는 골 깊은 동네. 계절이 바뀌려면 한참을 더 기다려야 하는데요. 느릿느릿 세상 시계가 더디갑니다. 모락모락 인기쳐. 쌀이 나무 같기도 하고 이건 뭐죠? 두 번 자르면 한 세 덩가리를 내갖고 이제 가면서 내가 삶아요. 이거 안 끊어져요 지금. 삶아야 끊어지지. 안 삶고는 재물하고 안 삶으면. 쪄갖고는 한 두 달 썩 달거든요. 그리고 키운 과정에서 한 몇 개월, 한 7, 8개월은 예, 우리나라 딱은 그러니까 이게 사계절이 그 뚜렷해 그런가 이 딱을 갖고 이 삶아서 종이를 하면 섬유질이 그리 좋아요. 옛날에는 요리 반쪽 잘라갖고 요 조폐공사도 이렇게 많이 들어갔어요. 탕 갖다 또 불어야 또 자르래요. 그럼 이제 갖고 와서 이제 탕을 내가 여기 앉아서 요리 끓어요. 그럼 이제 그 풀이 다 나가요. 우리나라에 지금 순수하게 국산 갖고 이 제품 제대로 이리 가공해 갖고 나온 데가 안 많아요. 우리의 종류를 그래도 정부에서 좀 알아줘요. 아, 당나무로 전통 안지를 만드시는 장인이시네요. 이게 한 어느 시간 때리요. 찐 당나무 껍질은 물에 푹 불렸다 삶는데요. 이때 잿물에 넣어야 종이 결이 고와집니다. 끓는 시간이 한 보름에서 쭉 한 달 걸리고 또 연무지에 넣고 한 보름 이상 걸려요.
전통함지는 오직 수작업. 시간과 정성이 들어갑니다. 딱을 삶았다고 또 종이가 된 것이 아니에요. 또 싹 힌 것 갖고 또 티를 따야 돼. 종이 하는 거는 여자들이 안 도와주면 남자들 혼자 할 수가 없어요. 할머니는 할아버지 그림자 찰떡처럼 꼭 붙어 다니신대요. 우리는 이거 종이를 두 번 뜯어 붙여야만 한 장이 나와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딱 한 장에 한 번 뜯어 붙이면 딱 한 장 나와. 근데 우리는 두 번을 뜯어 붙여야만 한 장이 나와요. 딱 또 요거 먹고 쪄 갖고 또 빗기 갖고 딱을 한 기용기를 한 20기용기씩 쪄와요. 두 분이 하기엔 힘에 붙이는 한지농사. 몇 년 전 서울 사는 아들도 합류했습니다. 잡티를 골라낸 박나무 껍질을 잘게 붓습니다. 너 둬야 돼. 아들 가야 돼. 기계가 하는 일을 예전엔 방아로 빠따네요. 하지만 할아버진 지금도 손을 보태야 종이가 좋아진다고 믿으신대요. 됐는데 봐봐. 몇 번 확인을 받고 나서야 이어지는 다음 작업. 박나무 껍질이 보들보들 곱게 갈아졌습니다. 이게 딱 이 섬유질이라는 게 중요한데 이 굽사는 이렇게 섬유질이 나오는데 수입사는 이리 삐다에 갈아비리면 밀가루가 돼. 이 섬유질이 없죠. 닭껍질 간물에 발을 넣어 키질을 하듯 흔들어 종이를 뜹니다. 마사지 팩을 떼어내듯 가볍게 걷어내면 물에는 나무 진액을 넣어주는데요. 그래야 박나무 섬유질이 잘 풀어져서 종이가 짱짱해진대요. 그런데 할아버지는 언제부터 한지 작업을 하셨어요? 뭐 옛날 어려서부터 했어요. 한 14살부터 했고 우리 아버지가 이 한지 공장 하나 통을 12개를 놨었어요. 옛날에 그 가보 다니세요. 전쟁할 때 한지로 갖고 하면 그 총알이 안 들어온대. 꼭 필요한데 뭐 문화재 보존하는 데 주로 많이 쓰이고 사찰 보존하는 데도 쓰이고 그리고 뭐 그림, 홍대나 그러니까 홍대만 그림과가 아니고 다른 대학에도 또 그림을 하는 그 교수들이 있더만 그런 양반은 뭐 여의대나 저런 데서도 뭐 한 천장씩 선생님들이 주문해 가더라고. 한 100년 넘은 세월에 10년지기 단골도 생겼고요. 늘어나는 주문에 아들도 바빠졌습니다. 우리 전통을 이어서 이렇게 하는 거니까 보람을 느끼죠. 여기 내려온 지는 한 5년 됐거든요. 5년 됐는데 옆에서 그냥 도와주기만 하고 있어요, 지금은. 초보일 뿐 간신히 걸음발을 뗀 상태래요. 옛날에는 땅이 없어 땅이 작아갖고 전주로 다 팔아피고 쫄궁성 넣고 깍쫄궁성 넣고 대량 생산에 수입단까지 겹치면서 한지 농사도 찬바람. 사양길 접어둔 전통한지 맥을 잇는 게 급선무일 텐데요. 지금 문화재 신청을 해놨는데 지금 확실히 모르겠어요. 지금 서류하고 준비는 다 해놨거든요. 근데 되면 좋죠. 네, 대를 이어서 이제 할 생각도 있고 이제 준비도 하고 있거든요. 마음속으로도. 문화재로 선정이 됐다는 반가운 소식 기다릴게요. 제일 좋다 하는 거는 우리 마을 인심입니다. 인심. 마을 한복
보면 턱하니 들어선 근산 한호. 덩치 덩치 더덩실 얼쑤 풍겨운 춤판이 벌어졌습니다. 사물장단에 어깨춤 덩실덩실 식량 가득한 얼굴은 방실방실 지리산골 함양 창원마을에 겨울잠 깬 십리박 봄이 달려옵니다.